네, 안녕하십니까. 메타 미디어 포럼 미디언대 상임대표 황우섭입니다. 메타 미디어 포럼은 미디어 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미디언대는 언론 시민단체입니다. 오늘 이 두 단체가 함께 이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OTT와 빅테크 플랫폼이 주도하는 새로운 미디어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미디어와 ICT 거버넌스 정책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론을 또 개최하는 이유는 첫째, 새 정부는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정권교체라든가 정치교체가 어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미디어 거버넌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시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금까지 미디어 거버넌스에 대해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논의에서 미디어 진영을 위해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하고 미디어 문제는 자율 규제로 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경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문제는 결국 미디어인들이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디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두 축인 송신자와 수용자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미디어 거버넌스 시스템은 송신자인 미디어인들이 전문직주의를 강화하고 미디어 전문인들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용자 면에서는 능동적인 수용자, 즉 액티브 오디언스가 되도록 도와주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저는 오늘날 신뢰를 잃고 있는 미디어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미디어와 관련된 분들이 미디어 사색주간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미디어인들이 먼저 전문직주의 강화와 미디어 리트러시 교육 등 미디어와 관련된 문제를 성찰하여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진 모든 미디어인들과 함께 관계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좋은 내용을 준비해 주신 발표자님, 그리고 사회자님, 토론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토론을 주관해 주신 한국 미디어 콘텐츠 학회 연합과 후원해 주신 바른사회시민회의에도 감사드립니다. 곧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바람직한 미디어와 ICT 거버넌스 정책 방향을 진지하게 짚어보고 글로벌 미디어의 새로운 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 시스템의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본 성문대학교의 황근 교수입니다. 사회자로서 오늘 이 세미나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제까지 많은 논의가 요즘 있고 있는데요. 그런 틀을 좀 벗어나서 좀 거시적 관점에서 또 어쩌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이제 어떤 정치적 변혁기가 되면 우리 모든 사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청사진이라든지 어떤 그런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언제나 그랬듯이 어떤 정치 권력이 바뀌게 되면 어떤 그런 언론 분야에 어떤 많은 문제점들이라든지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어떤 해결해야 될 점들이 노출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아마 우리에게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보다도 더 중요한 또 다른 과제가 있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보다도 오늘 뭐 주로 발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기술적인 변화. 이건 뭐 우리가 이제까지 상상을 초월했던 어떤 기술적 변화입니다. 뭐 여러분이 다 아시겠다시피 과연 미디어라는 영역이 이제까지 100년 이상 유지해왔던 독립적인 영역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정도로 존립의 문제에 걸려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나라가 그동안 언론에 대해서 누려왔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국가적인 단위의 어떤 그런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무의미해져 버리는, 그게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기술적인 이유인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상당히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발표를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소연입니다. 제가 발표 제목은 소장님께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본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OTT와 플랫폼 주도의 미디어 질서의 대응 전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디어 거버넌스 시스템은 글로벌 OTT, 이제 오버 더 탑이라고 그러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인데 빅테크 플랫폼들이 주도하는 신미디어 질서에 대응할 수 있고 우리가 안고 있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번에 보았듯이 그 우리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OTT 넷플릭스에 런칭되어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제작비를 투자하는 대신에 흥행에 따른 수입은 넷플릭스가 독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 기반이 글로벌 OTT에 종속되고 있다는 우려 등의 아주 많은 과제를 남겨주었습니다. 말하자면 글로벌 OTT와 가파로 대표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의 미디어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가오는 양자정보통신은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기술이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양자컴퓨터가 지금 나오는데 슈퍼컴퓨터의 1억 배 이상의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다니까 어떤지 가히 짐작이 갈겁니다.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이 향후에 디지털 세상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정보통신 시대의 초연결사회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시스템이 우리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뒷받침해야 된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OTT 글로벌 플랫폼의 특성과 함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둘이 이제 이것은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기업들인데 가파라고 하면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가 빠지고 팡 하면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애플이 빠지고 다 포함은 황이라고 해야 될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 모두 포함되는 이게 가장 이거죠. 이 실리콘밸리 미디어 기업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저널리즘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기업보다도 기술 기반 플랫폼이 초강세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소프트웨어, 자본, 엔지니어가 집중되어서 미래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드 글로벌 매체의 특성으로 보면은 통상 국가 단위에서 유지해왔으나 OTT 더 서비스는 민족과 국가 단위로 운영되어 왔던 미디어 패러다임을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과 지분 규제도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진 것이죠. 방송법, 통신법, 공정거래법, 심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을 뭐 우리 국내 심의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방송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르다. 두 번째는 다음 결합 서비스로서 전 산업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가파가 주던 OTT는 다양한 결합 서비스의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아마존 프라임은 식료품 유통과 결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쿠팡 플레이는 OTT 서비스와 물류 서비스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핸드폰 판매 시에 결합 상품으로 등장할 것이고 구글의 유튜브와 빅데이터는 자율주행 자동차 판매의 경쟁력을 확보해 줄 것입니다. 다음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 기술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D2C라고 그러는데 유통 과정이 단순화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레거시 미디어는 제작, 편성, 배포, 시청의 이런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지만 글로벌 OTT 서비스는 사업자, 소비자 2단계로서
유통 과정이 단순화됩니다. 더구나 인터넷으로 되기 때문에 VOD에다가 논리에다가 방송 심의 규정을 받지 않으면서 유통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소비자 정보의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소비자 정보의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며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큐레이션이 있어가지고 그 조직과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지상파, 레거시 미디가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OTT 서비스는 우리 소비자의 행태를, 수용자 행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거시 미디어 무엇이 어떤 큐레이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방송 규제의 사각지대, 무규제, 최소 규제의 패러다임이 제공되고 있다. 전달 수단이 인터넷이다. 브로드 서비스다. 그 다음에 최소 규제 패러다임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글로벌 OTT에 대해서 본격적인 규제 패러다임을 창출한 2018년 EU의 시청각 서비스 지침 개정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EU는 OTT를 방송에 가깝게 규제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여기에 있는 총량의 콘텐츠를 30%를 자국의 EU에서 생산된 콘텐츠로 채워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참고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의 글로벌 OTT의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OTT 규제 정책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실질적 규제 사각지대입니다. 국내법상 OTT 서비스 사업자는 동영상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그리고 저작권법상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두 번째로 국내 미디어의 OTT 역차별인데 대형 외국 사업자는 무규제, 국내 소규모 방송사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는 이런 비대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OTT 확산의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입니다. 국내 OTT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OTT 확산에 대응하여 국내외 방송시장에 대한 정교한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이 규제기관, 학계, 산업계 모두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국내 OTT 시장의 기회와 장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사, 제작사는 콘텐츠 제작비가 확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국내 미디어 기업들이 콘텐츠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쿼터제를 한다면 방송사와 제작사의 방송 콘텐츠 제작비를 확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건 기회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글로벌 OTT와 전략적 제휴나 공동 콘텐츠 제작은 글로벌 해외시장 개척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오징어를 넷플릭스에다가 런칭함으로써 일거에 한류, 세계적인 신드롬을 만들어냈던 것만큼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결합 서비스로 유로방송 시장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략적 제휴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형식의 확대입니다. 미국 통신에서 버라이즌이 디즈니와 전략적 제휴로 경쟁력을 확대하는 거라든가 LG U+가 넷플릭스와 결합 서비스로 250만 가입자를 확대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회입니다. 그래서 신미디어 질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및 경제 조건 차원에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TT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의 1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 2단계는 물류, 유통, 금융 분야가 될 것이고 4차 산업 3단계는 제조, 무인 자동차 분야가 될 것입니다. 1단계가 강화도 침수라면 2단계 물류, 유통, 금융 분야가 재물포 공략이라면 개방 시기에 3단계 제조 분야는 경성 함락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한국 자본주의 총결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따라서 글로벌 OTT 문제는
미디어 산업, 미디어 단계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 및 경제주권 차원에서 인식하고 접근해야 미디어 산업을 진행하고 문화를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OTT와 다각화 대응 문제는 한국 자본주의 총결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방송 인력 및 제작 유출 문제가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OTT 그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 진출해서 PD, 탤런트, 작가, 우수 인력을 스카우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석좌교수제, 인간문화제, 학술원과 예술원 회원제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방송 인력 및 제작 교수들이 유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생 고용보장과 일반 직원과 다른 특별한 보상, 경제보상, 독립적인 제작 자율성 등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여기서, 지금, 발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걸 뭐냐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콘텐츠 산업은 한류를 이끄는 고부가 가치 문화 콘텐츠로 고용 부발 개수와 주요 제조업의 약 3배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현재 3 내지 10% 수준인 문화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선진국 수준의 25에서 30%를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콘텐츠 제작 현장을 지원하고 공급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우고 한류가 되는 K-콘텐츠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 제작비 세액 공제를 포함하고 세액 공제율도 상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소재특례법 제25조 6은 국내 제작품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K-콘텐츠, 즉 한류 확산 및 글로벌 시장 경쟁의 확보를 위해서 해외 시장까지 포함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제 지원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나 영향력을 줄이고 최소한의 개입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콘텐츠 산업 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으로 좋은 콘텐츠를 지원하고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 저는 국가안보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 발표된 미국의 NSCAI, The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I 보고서를 참고할 만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이 몇 세대를 거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고 국가안보, 경제운용, 기술정책 등의 중심에 인공지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한 부처가 이들을 아우르는 디지털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해서 백악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부산된 조직을 통합하는 작업과 함께 컨트롤타워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총리급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거버넌스 시스템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OTT와 플랫폼들이 주도하는 신미디어 질서에 대응하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 미디어 차원을 넘어서 미디어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영역의 혁신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 거버넌스는 미디어 산업과 연관된 국가, 시장, 사회적으로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범사회적 협의 등의 가치인 미디어 거버넌스 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디어 거버넌스의 다양한 주체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의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 국가 시스템 작동의 적절성을 총점검하는 프로젝트로 삼을 만합니다. 그래서 혁신된 미디어 거버넌스 시스템이
글로벌 미디어 센터의 여러 문제점과 우리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창석입니다. 미디어 가버넌스와 관련돼서 그동안 뭐 언론화제를 중심으로 한등 다 다양하게 많은 논란, 그 논의가 이루어졌고 광범위한 문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그 자율과 타율의 딜레마라는 이쪽을 제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미디어 하게 되면은 이 자율과 통제 영원한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타율 중심을 밖에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미디어의 경우는 나름대로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이게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디어는 Freedom of Speech라는 언론의 자유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절대절명의 그 이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는 필수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가기 위해서는 미디어계가 스스로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야 하고 또 엄청난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미디어 철학적인 사색을 하자 그러는데 그 사색적인 것에 대한 것을 얘기 드리고 특히 제가 이제 그 액티브 오디언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수용자가 중요한 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의 그 정치 수준, 정부의 수준은 그 나라 시민들의 수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eople deserve the government they have. People deserve the government they have. 그 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정부의 수준은 그 나라 시민들의 수준이라고 하듯이 저는 제가 이런 말을 People deserve the media they have. 그 나라의 미디어 수준은 바로 우리 수용자 수준이다. 그래서 수용자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 제안을 다시 하는 겁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서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러면 제가 철학적인 사제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 철학에는 대략 한 7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게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형이상학이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소위 형이상학은 reason for being, 존재 이유예요. 자, 우리 미디어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신문이 왜 존재하고 내가 언론인이 내가 미디어계에 왜 종사하느냐? 내가 왜 편집장이 됐느냐? 내가 왜 사장이 됐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reason for being, 형이상학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ethics예요. 윤리.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의 이러한 그 모랄리티의 타락은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윤리학을 중심으로 한 우리 규범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우리가 대사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가치론입니다. 핵실은. 정말 우리 미디어의 가치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이그 이성적인 존재에 인간의 정신생활의 중심이 바로 가치론입니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미디어에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뭘 주고 있느냐, 뭘 부여하고 있느냐, 수용자의 가치는 또 무엇이냐, 뭐 등등을 해서 우리가 정말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가치하게 되면은 이 권력과 명예 부예요. 거기다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 부. 근데 그 권력과 명예부를 왜 의도해야 되지? 이게 없다 보니까 청와대 수석이 돼도 또 딴짓하고 있어요. 내가 청와대 수석의 권력을 잡았는데 그 권력을 뭐라는 걸 쓰는 것이지? 소위 value orientation이 안 돼 있어요.
가치론을, 그 가치를 어떻게 끌어가야 되지?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과 명예, 부호, power, honor, wealth 세 가지를 죽어라 뜹니다. 학교 교육도 그렇게 돼 망가져버렸어요. 미디어가 어떤 가치관을 창출하느냐 진짜 고민해봐요. 다음 명예 주세요. 이 수사, 이건 아주 직결됩니다. 수사학이라는 게. 뭐 수사학은 아주 레토릭인데 이게 미디어 바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송신자, 수신자, 콘텐츠. 한마디 하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예요. 에토스는 보내는 자입니다. 송신자. 파토스는 수신자예요. 그 에토스가 송신자가 어떻게 보냈길래 파토스 수신자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그럼 수신자를 나무라지 말고 송신자부터 우리 추적을 해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로직. 콘텐츠가 뭘 나갔길래 그러는 것이냐. 지금 수신자부터 수신자 수준이 이밖에 안 돼. 국민 수준이 이밖에 안 돼.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제대로 한번 수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그 논리학. 결론은 로직 얘기해줍니다. 논리학은 아규먼트에 대한 지금 정치권 지금 뭐 출마하는 사람들 보면 그 논, 그 아규한 거 보면요. 정말 이게 가관이에요. 가관. 근데 그 논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효한 것이냐, 건전한 것이냐, 오류는 없느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또 연계성이 없지 않느냐, 저러한 것을 따져야 돼요. 또 따라서 authority, 대통령이기 때문에, 장관이기 때문에, 총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저희 철학적인 사색의 바탕을 두게 되면요, 이 미디어가 가야 될 길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그 미디어 공정재판소에 저는 이거 그 법조계만이 아니라 정말 철학계, 법조계, 언론학계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일반 법과 다르게 정말 한번 좀 이렇게 좀 다른 미디어 차원에 맞는 그러한 그 이 그 법조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보자. 또 기존의 그 언론중재위원회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시멘틱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정치판에서 보면요. 말꼬리 잡으면 말꼬리.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의미라는 거는 단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단어를 쓰는 사람 머릿속에 있어요. 지금 대장동이다. 대장동이라는 게 그 단어에 있는 게 아니라 각자 국민들 한 사람이 뭘 생각하는 대장동은 뭘 떠올립니까? 부인들 문제가 많다. 부인을 하게 되면 아, 뭘 생각합니까? 그래서 meaning is not in words but in people. 의미라는 것은 그 단어를 쓴 사람 머리에 있어요. 통일, 우리의 어머는 통일이다. 다 같이 손잡고 눈물 흘려요. 김정은이도 통일을 하고 싶어요. 청와대도 통일하고 싶고 우리 국민들 다 통일을 원해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단어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의미는 다 달라요. 김정은이 생각하는 통일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통일이 달라요. 근데 단어는 똑같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people in quandaries. 역경에 빠진 처한 인간들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people in quandaries. 인간이 왜 역경에 처하고 있냐.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왜 역경에 처해 있느냐. 바로 시멘틱의 문제입니다. 이런 걸 한번 폭넓게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하는 게 제가 이게 소위 철학적인 사색입니다. 이제 철학적인 사색, 철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 뭐 사색 안 해본 사람 있나? 이러다 보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공정재판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1심도 좋고 2심도 좋고 하여튼 한번 그 법을 초월하는 것도 아니지만 법조계를 존중하면서 그 미디어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그래서 이러한 철학적인 사색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보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이런 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네? 없습니다. 이런 제도가 한번 해보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없으니까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이름도 뭐 고쳐도 좋아요. 1심, 2심 제도 좋아요. 언론 중재를 1심으로 하고 저걸 2심도 좋고 아니면 저걸 가지고
단심이라도 좋고 어떤 뭐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전문직과. 그 전문직과 얘기를 하는데 전문직과 조건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전문직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수십만 개의 직업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만 전문직이라 프로페셔널이라고 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의사, 판사, 교수 뭐 이런 등이 소위 프로페셔널이라고 합니다. 그거 되기 위해서는 한 다섯 가지 정도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프로페셔널 트레이닝이 있어야 해요. 전문교육 훈련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의사 되기 위해서 엄청난 수련을 거쳐야 돼요. 아무나 그 의과대학 들어가라 아닙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인지 모르지만 의료계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듯이 뭐 언론인 선서가 될지 아니면 정말 freedom is not free 정말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서 하든가 하든 뭔가 선서라는 건 중요합니다. 성서에 놓고 선서하듯이 그 다음에 퍼블릭 인터레스입니다. 퍼블릭 서비스예요. 자기 개인 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직이 되려면 퍼블릭 서비스입니다. 퍼블릭 서번트예요. 공복이에요. 퍼블릭 인터레스 공익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주인정신이에요. 셀프 엠플로이드. 주인정신은 뭐냐? 내가 결정권이 있어야 돼요. 의사 수술 결정은 의사가 하는 겁니다. 병원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 수업할 때 실라버스 내가 만드는 거예요. 총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봉급 받아요. 학교에서 봉급 받죠. 병원에서 봉급 받죠. 그렇지만 저 전문직의 정신을 살려야 됩니다. 미디어라면은 각자 하나하나가 다 자기가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기자입니다. 그게 바로 의사예요. 그게 바로 판사예요. 그 다음에 자율규제. 아까 자율규제, 아까 제 화두가 자율이냐 타율이냐 딜레마. 자율규제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어야 돼요. 윤리 도덕성 등등을 해서 그리고 그 전문직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탈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그 이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냥 전문직이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는 전문직이 됐습니다. 아니에요.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정화가 돼야 한다. 제3자가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해요. 그게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이 되려면 제3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드 오브 에틱스, 코드 오브 컨덕트, 윤리 행동 강령 다 있어요. 예? 있는데 실천이 됩니까? 그 형식이에요 그냥.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제가 사색출간을 갖자. 한번 되돌켜보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나왔어요. 아, 땡크이크.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제가 땡크이크는 절대적이에요. 꼭 있어야 돼요. 그래도 지금도 한번 1년에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 내가 왜 기자가 됐으면? 내가 왜 PD면 됐느냐? 내가 왜 사장이 됐느냐? 내가 잡지사를 왜 운영하느냐?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은 생리적으로 맨 밑에 보게 되면 음식하고 음식을 먹어야 돼요. 물도 마셔야 합니다. 공기도 마셔야 돼요. 생리적으로. 또 하나 필요한 게 question, 질문을 던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색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fuck예요. F-A-W-Q.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먹고 산다. 질문을 던지면서 사색의 길을 걸어야 한다. 지금도 전문직에 봉사하면서 미디어를 운영한다면요. 질문을 통한 사색의 길, 질문을 먹고 살아야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저 앞에 제가 위에 유니크라고 했어요. You need questions. Unique라는 걸 제가 제안합니다. 사색하는,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그런 인간으로 돼야 돼요. 시간 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포함이라는 말 아십니까? 우애는
도마도가 열리고 밑에는 감자가 나오는 그런 식물을 토감이라고 합니다. 아,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 아니, 이걸 제가 그때도 한 30년 전에 위성통신 방식을 놓고 굉장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디지털화. 그래서 방송과 통신은 토감처럼 양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이외에 시대교체, 그리고 여기에 대한 governance.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가지, 이 세 번째는 이 범위가 단순한 지상이 아니라 우주로 가고 또 바다 밑으로도 가는 이 공간이 넓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란말싸미 하는 정음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우리말이 삼합니다. 삼합. 불상유통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 배웠을 거예요. 그거 다 알면서도 우리말 잘 안 쓰는 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참고를 하시고 다음 페이지를 해주시면 오늘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미디어 부분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자와 우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좌우로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아가지만 날개짓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양자역학적으로 쫙 보니까 소위 자성 나침판이 머리에 있더라. 눈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좌우의 통합뿐만 아니라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주체란 말은 뭐 통합이니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존 미디어 또는 그 이외 뭐 사회적 미디어 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개념도고요.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시대 정신은 뭐냐? 21세기는 20세기 연장인데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20세기에서는 양자 에너지를 폭탄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21세기는 이걸 컴퓨터로 만듭니다. 전혀 달라지는 시대다 이거죠. 아까 1억 배 정도 빨리 된다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그 양자 에너지가 원폭이 아니라 발전으로 간다 이거죠. 이렇게 시대가 21세기 들어서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또 저기 뭐야 초월 세상 메타버스가 나타나면서 초연결 사회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사이버하고 현실하고 이게 믹싱이 돼가지고 어느 게 어느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상황에 시대정신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시대정신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세 번째의 시대정신은 돌그릇 구석기 시대부터 오늘날 모래그릇 주석기입니다. 반도체. 예. 반도체 그 옆에 있죠. 예. 반도체 주석기입니다. 그 다음에 슬기정보. 이게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제 양자정보가 이제 오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AI가 주력 미디어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 넘어가 주시죠. 그런데 세계 정세를 살펴보니까 아까 OTT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이 동아시아에서 충돌을 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대1로 또 미국은
쿼드라고 했는데 여기에 쑥 빠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은 소위 약소국이다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하면 쐐기를 박아놓으면 우리가 강소국이 될 수 있다. 그게 시대교체의 정신이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 우주시대로 갔는데, 위성방송을 나중에 뒤에 이제 우리 최영진 교수가 좀 소개를 하시겠습니다만, 이 우주로 가는데 20세기는 우주 개발인데 지금 우주 산업으로 갔다 이거죠. 관광 산업으로 가고 뭐 자원 개발로 갔다 이야. 근데 우리는 이 우주 개발도 못 하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전략으로 연방 우주 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다 탁 넣으니까 United States로 나오더라고요. 연방이. 그건 무슨 냐, 연구와 방산이 하나에 결합하는 산업으로 일으키자. 그것을 구글에다 넣으니까 United States. 그래서 그거는 고쳤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것, 저런 것을 가지고 우주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우리도. 우주 개발이 아닙니다.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데 심우주로 가는 게 아니라 근우주에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넘겨주시고요. 아까 저 우리 황 대표께서 그 나스카이 보고서라고 말씀했는데요. 요거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AI에서 핵심 비즈니스가 뭐냐? Natural Language Process. 자연어 처리입니다. 저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죠. 보고서에 저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 33%가 언어 미디어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예,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미디어를 우리말로 하면 사이트몬입니다. 통합 관리 주체. 그래서 제가 미디어라는 걸 가로하니까 여러분 미디어로 이해하셔도 좋고 사이트몬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관리 주체는 거버넌스인데, 여기에 소위 우리 NSC의 부총리급 강요가 들어가고 그 밑에 수석 비서관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료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위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홀로그램 또는 과정을 통합 후퇴 고교하고 왜 그것을 같이 시험을 치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죠. 이거 없어야 된다. 그게 과정 통합입니다. 그런 이론을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천년 전에 해주채십니다. 책 있습니다. 해주채신데 해동공자라는 분이 천년 전에 이 계획을 했는데 채충 해동공자 이 옆에 사진이 있죠. 이분이 했는데 아직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희망골이라고 했는데 이 미디어를 통해서 청소년에게 희망고리를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호패를 준다. 저 옆에 사진 중에서 세 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김인숙 원장님하고 최 교수 저하고 우리 서원에서 저걸 한번 한 바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교육만이 문제가 아니고 참살이 민족. Well-being and dying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유럽 유태인은 말이죠. 전 세계 노벨상을 탄 사람이 23%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5위에 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냐. 순전히 교육 때문입니다.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는 향후 10년 이내
절대로 우리는 노벨상을 타지 못한다. 왜 그러냐? 목표를 안정해 주기 때문이다. 1등은 못합니다. 2등은 하죠. 1등은 뭐, 1등은 자기 길을 못 가요. 2등으로만 간다 이거죠. 그래가지고는 노벨상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각자가 개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소위 나는 슬겜이라는 말을 썼는데, 공생로봇이 함께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함슬깨비 공생로봇을 12개를 제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 인간이 전부 로봇을 차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길러준다. 그래야 인구 감소를 한데 그럼 어떻게 길러주겠냐. 저와 같은 소위 유모차, AI 유모차를 두고 저것을 한 대씩 다 나눠주고 다목적으로 써도 됩니다. 제가 지금 설계하는데 2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엔 아까 말한 대로 미디어가 지역화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우주로 가는 것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전국 규모로 해서 방송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지역화하고 우주화하는데 그 표준이 이미 5세대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5G라고 하는 통신에 3GPP라고 하는 표준이 방송과 통신에 융합이 되어 있고 각각 지역마다 달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전국 규모의 방송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기 싫은데 또는 불필요한데도 꼭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6G 시대가 옵니다. 5G를 넘어서 이건 이제 저궤도 위성으로 이것을 실행하는데 한국통신학교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궤도 위성의 광역화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동아시아권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질 않았는데 우리 정부에서 14개의 저궤도 위성을 35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하나가 2,000개를 올린답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그 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느냐. 동아시아는 우리가 가장 중심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약소국이 아니라 강소국으로 될 수 있다. 언어와 저궤도 위성방송입니다. 이걸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툴 때 어부지리로 두 사람을 끌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혹 불가능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IBM에서 금년에 개발한 슈퍼컴을 연세대학교하고 지금 그 공동 실용화 계획을 한다고 MOU를 맺었습니다. 왜 한국이냐? 우리나라는 5천만에 4만 불, 그리고 국토가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것으로서는 창조적 연구보다도 실용화 연구를 하면은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다섯 가지에서 세계를 끌고 가는 것이다. 반도체, 5G. 5G를 전국망으로 만든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기타 다섯 분야가 세계를 끌고 가는데 우리들은 이와 같은 전략으로서 슈퍼컴퓨터에 1억 배 아까 했는데 적어도 10만 배쯤 되면은 5년 이내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PC 레벨로 된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세계를 또 제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설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림으로
두벅두벅 그냥 지나갔습니다. 양해 바란다. 고맙습니다. 기술 쪽에 쭉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면서 살아온 사람이고,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오늘 이렇게 좀 새로운 모임에 나와서 기술에 관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다소 필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지금 세계적인 정말 그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흔히들 얘기하기로 초연결, 초융합, 그리고 초지능, 이 세 가지를 3대 트렌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연결은 뭐 대강 아시다시피 그 고도화된 정보통신 기술, 그 다음에 초융합은 ICT와 바이오와 로보틱스, 그리고 예술 할 것 없이 모든 분야가 이렇게 융합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 이걸 말하는 것 같고, 초지능은 뭐 두 말씀 드릴 필요 없이 AI가 대표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은, 저는 초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요즘 그 메타버스니, NFT니, 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가상공간의 창조에 이게 그 나서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어디까지 가려나 궁금했는데,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은 이 추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뭐라 그러나 좀 더 이게 주목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은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문제들이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발 빠르게 이렇게 그 대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볼 때, 우리나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ICT 미디어 심판원과 심판재정소 창설 문제인데, 이것도 아까 진효 교수님 말씀하셨죠. 이쪽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하지만 저도 좀 더 포괄적인 규제 기관과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니까 양자통신 분야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자컴퓨팅 분야는 불행하게도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그건 이유가 있어요. 연구개발비가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러나 단순히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한국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양자 컴퓨팅 기술에서도 한국이 어떤 분야를 확실하게 장악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적에도 위성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서 지금은 그 개발비가 별로 안 들어요. 한국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14개 위성뿐 아니라 그 이상의 개수의 위성망도 한국의 자본과 기술로 충분히 앞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통신 기술자로서의 생각입니다. 네, 이상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신기면의 운영 사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 준사법기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여기 저 미디어 공정 재판소 그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제 2기 위원회 때 논의된 바가 있거든요. 준사법기관. 물론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죠. 자율규제. 제가 주최 측에서 어떻게 하는 거지만, 제가 자율규제 시스템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자율규제 시스템.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자율규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자유주의 향기도 너무 알고 장점도 알고 어떻게 신문업계나 인터넷 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실상도 알고 엄격히 보면은 그것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 자율적인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가 여부에 대해서 감독 관리 관점에서 이러한 공적 기관은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법 규정상이 자율 규제 시스템에 대한 규제권이 약해요. 법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정말 자율 규제를 원하신다면 사업자가 많은 권한을 사업자가 가지게 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 안 된 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하긴 바라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 이익을 창출한 관련된 광고나 홈스푸는 경제 제재형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돈을 보니 돈으로 제재한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이건 다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미디어 관련된 방송통신 관련된 것은 합의제 행위위원으로 하고 심의도 해야 되겠다. 동일 내용에 대한 동일 규제 이것도 당신이 해야 되고 70% 이상 내용 같으면 또 동일한 프레임으로 본다. 그 다음에 해외 포털 사이트 이런 부분은 정부 공조 협력이 필요한데 정본부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고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원회 부분에서 특히 여기서 얘기한 ICT 많은 ICT 관련해서 발제를 하셨는데 융합 문제 하나 해결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법 규정을 제정하는데 그등 그거 하더라도 순수한 정 ICT 끝내고 나머지 통신 관련된 홈스핑 관련 유로버 서비스, 유로방송 서비스 인허가 관련 것은 방송 통신위원회로 이체 관계에 당연하다. 포괄적 의미에서 이것은 방송이니까. 안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방송 통신위원회로 이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주 발제 선생님들도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상당히 그 좀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지향적인 그런 발제를 들은 것 같고요. 토론 선생님들도 굉장히 보완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기회가 앞으로 더 논의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 발제해 주신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